여기 감독님과 리포터가 있어요. 그 리포터가 감독님을 인터뷰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나온 감독님의 영화를 이제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럼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세 명의 배우가 이제 그 영화를 재현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영화 이름, 영화 제목이 필요해요. 영화 제목. 그래서 뭐 단어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문장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소리 질러 주시면 제가 적당히 조합을 해서 새로운 영화 제목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질러 주세요. 하나 둘 셋. 슬라임. 난쟁이. 용. 용. 세 개. 세 개. 하늘은 나는 목발. 하늘은 나는 목발. 밤이 문. 여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예? 난쟁이. 하늘을 나는 난쟁이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난쟁이. 자, 어느 분이 감독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시작. 아, 오늘 그 황금박쥐상을 타신 홍수가 감독님을 모시고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오늘 너무 축하드려요. 황금박쥐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는 상이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돼. 네, 그럼 이번에 감독하신 하늘을 나는 난쟁이 감사합니다. 네, 하늘을 나는 난쟁이 어떤 스토리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나요? 아, 이거는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맨스, 또 호러, 스릴러. 세 장르가 교묘하게 결합된 새로운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아, 로맨스, 호러, 스릴러. 정말 네. 장르부터 되게 신선하네요. 네. 역시 황금박쥐상에 어울리는 그런 장르네요. 황금박쥐야? 새 주인공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주인공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난쟁이가 나옵니다. 난쟁이는 전설의 난쟁이에요. 그 난쟁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난쟁이를 괴롭히는 악당 역할을 해야겠죠?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공주입니다. 공주는 난쟁이를 저지하고 세상을 망치려고 합니다. 네, 난쟁이가 정의로운 편인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정말 캐릭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네. 저희 한번 예고편을 잠깐 보고 네. 그러고 다시 또 인터뷰를 진행할까요? 자, 처음 장면에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난쟁이가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은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지만요, 그것을 멈춰서 공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고편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플레이! 아, 이 세상은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참 고민할 게 많은 세상이고.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하느님, 저에게 답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난쟁이 농구가 하는 말이구나. 확 참 놀고 있네. 저희 공주도 있군. 우리 예카트리나 공주. 이번에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예카트리나 공주. 자기 형제인 오빠인 왕자를 죽이고 1위까지 올라섰지. 피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하려고. 그런 거겠지. 나랑 결혼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내가 어떤 걸 널 위해 준비하면 될까? 역시 나는 공주인데. 나는 하늘을 나누는 용의 심장을 갖고 싶어. 하늘을 나는 용의 심장쯤이야 간단히 구할 수 있지. 좋아, 그러면 두 번째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아기의 발톱? 바닷속에 있는? 그렇지. 백년 묵은 아기의 발톱이 필요해. 그거 내 친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좋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림푸스 산에 있는 거인의 눈이 필요해. 우리 조카는? 네,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네요. 네, 좀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네, 난
믿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혼란해. 그래서 하늘이 의인화돼서 인간으로 세상에 내려오게 되죠. 아, 그래서 난쟁이와 공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데 자꾸 자꾸 사랑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은 싸움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어떤 기법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360도 도는 슬로우모션으로 촬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딩동댕 그 기법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하늘과 그리고 난쟁이와 공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하이라이트 조금 보시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 우리 애완동물 용도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 조카 올림푸스 산에 있는 거인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다리가 삐고 저쪽은 손목이 삐었네. 이런 나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내려와서 볼까? 어이 난쟁씨. 아니 이게 눈알이야 이게? 어? 내가 이걸 제우스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구한지 알아? 내가 볼 땐 이거 동태알 같은데. 동태 눈알 같아. 이 눈알이 얼마나 큰데 누가 한번 봐봐. 아니 완전... 이게 어떻게 눈알이야? 몰라. 어? 이게 어떻게 눈알이야? 발로 안 돼. 이게 눈알이 아니지. 눈알이 아니야. 자 이제 360도 돌려서 싸우자. 너무 잘한다 와 정말 액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결말을 또 안 보고 갈 수 없는데 결말을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시다시피 이 영화의 유일한 장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결말 역시 새롭게 그 생명이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We are the world. 나머지는 보시면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황금 당근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을 구할 유일한 친구야. 공주가 뭔가 깨달았는데?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황금 당근을 보고 위어더 월드를 생각했어. 좋아! 덕분에 내가 견습 하느님에서 진짜 하느님이 될 수 있게 됐어. 너는 황금 위어더 월드, 황금 당근 모두 나에게 주고 가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당근을 뽑자. 그래. 아, 정말 결말이 더 어떻게 될지 정말 네.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이번에 황금 박쥐상을 타신 봉순아 감독이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나머지 결말은 영화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